결국 귀 천부인은 양육권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결격사유를 다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. 차기 형은 저를 거듭해서 인격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자입니다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주인이 무조건 짐 빼라고 시켰습니다. 난 이상하게 선배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돼요. 근데 우리 결혼하자. 김판수를 위한 지역구에 출마한 이유는 뭡니까? 뭐 이왕 떨어질 거 거물하고부터 한번 떨어져 보자. 베드로, 누나 임신했다. 차경한테 상처 좀 입고 오빠 죽어가는 거야 지금?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넘치는 사랑이고, 저는 제 아이를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. 모든 걸 다 있는데.